렐리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겸손으로 인정받읍시다. 순종으로 승리합시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입히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누군가가 더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랑할 수 있고 더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해서 화를 참지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을 얘기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만일에 사랑에 대해서 누구에게 지셨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요셉은 37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설명은 바로 꿈입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꿈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다른 키워드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입었던 옷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지는 그 옷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또 요셉에게 입히고 나타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야곱의 사랑 채세구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37장 창세기 37장 3절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워낙 라헬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고자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7년의 시간을 수일 동안 여기면서 그렇게 긴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7년을 묵묵하게 잘 일해왔던 야곱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라헬을 얻고자 결혼식을 한 그날 밤에 라헬 대신 그의 언니 레아가 들어오는 속임수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야곱은 네 명의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레아, 라헬, 그의 여종들 둘까지 포함해서 네 명의 그런 부인을 얻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요셉과 또 베냐민을 낳고 나서 결국 죽게 됩니다. 어머니 라헬을 잃은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토록 야곱이 결혼하기를 원했고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채색옷은 화려하게 장식된 옷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색깔도 디자인도 그런 옷이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사랑했던 라엘에 대한 마음과 함께 일부 다처제 그 제도 아래서 엄마 없는 아들 둘에 대한 그 마음을 특별히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으로 지어서 그 마음을 더욱 더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지만 다른 형제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넘기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대한 반항심으로 결국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골고루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그 채색옷은 어떤 옷입니까 자기 편의의 상징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한 사람에게만 쏟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랑으로 또 나타나고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서 양치고 있는 곳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형들이 멀리서부터 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채색옷을 보면서 미리 확인한 그, 그 시간을 형제들은 모의를 하면서 재빠르게 일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껏 아버지 야곱과 또 요셉에게 눌려있었던 그 모든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동사 세 가지로 형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채색 옷을 벗기다라는 그 단어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다와 같은 그 벗기다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옷을 벗기는 것과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은 그만큼 분노의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짐승에게 잡혀서 먹히고 그리고 남은 이 옷에 묻어 있는 피를 보고 요셉의 그 마음을 대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즉시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다른 어떤 자녀의 위로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만큼 다른 자녀는 절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셉이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그 사람의 사랑이 불러온 가정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편에 그 결과로 이어진 형들의 분노 이 모든 몫은 고스란히 요셉이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원하지 않는 옷입니다. 노예와 죄수의 옷입니다. 채소구슬 입었던 요셉은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 이십에 팔려 나가면서 이집트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았는데 희한하게도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 옷을 붙잡고 그냥 벗기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더 이상 놓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이 순간을 모면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있는 그 옷을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옷을 벗어둔 채로 그 자리를 모면하는 것으로 이 유혹의 현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옷을 붙잡고 벗기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요셉은 없고 이 옷만 붙들게 되자 이 옷을 성폭행 미수의 증거의 현장의 그 증거물로 그대로 제출하면서 요셉은 용의자가 아니라 분명한 범죄자로 바뀌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채색곳에서 지금 노예 옷을 입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인정받는가 했는데 그 옷마저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죄를 물으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원치 않는 또한 번에 입지 말아야 될 옷, 죄수의 옷을 그렇게 요셉은 입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채색옷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원해서 입었던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상이라도 체험하고 싶지 않았던 요셉에게 실제 상황으로 이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꿈 때문에 채색옷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마포입니다. 꿈 때문에 여기까지 온 요셉입니다.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꿈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꿈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꿈 얘기를 요셉 앞에서 한다면 그 꿈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입에 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잠잘 때 꿈꿀까봐 불안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자기가 꿈꾸지 않았는데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꿈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꿈은 듣고 해석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직되는 것까지 이어지면서 요셉의 꿈의 능력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앞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원하지 않았던 노예의 옷과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런 요셉이 이제는 그 옷을 벗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새롭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도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술가도 있고 현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시원하게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듣고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죄수였던 요새의 신분이나 꿈이 이루어지는 검증이나 그 어떤 시간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새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고 그들 입에서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운, 기, 이것이 몇 대못으로 비율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억울함을 풀고 자유함을 말해도 좋을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입히시는 아, 요셉에게 입히시는 옷이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어떤 옷으로 바뀝니까? 세마포로 바뀝니다. 이집트의 고위 관리들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이전에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이것이 오히려 더 화려한 장식과 색깔로 비교한다면 채소 옷이 훨씬 더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은 또 하나의 나의 신분을 나타내고 어떤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입히신 세마포의 옷은 그런 옷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지만 그러나 이 옷을 함부로 입을 수 없는 옷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슴에서부터 발목까지 길게. 늘어뜨리는 그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나중에 세마포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 때 쓰는 옷이 바로 세마포였고 그리고 성막의 휘장으로도 사용됐던 것이 세마포였습니다. 읽었던 42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요셉이 입은 세마포 그리고 그의 목에는 금사슬이 걸려 있었고요. 손에는 바로가 빼어준 인장 반지가 이제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은 것처럼 요셉의 손에 끼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버금 수레에 태워서 온 이집트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바로 이집트의 새로운 총리다. 여기에 엎드리라고 소리를 지를 때 모든 이집트 사람이 그 요셉이 탄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엎드려졌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와서 13년이 지난 지금 서른이 된그 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꿈은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아직 다 요셉에게 나타나신 바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왕 바로를 통해서 입은 세마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입히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이 세마포를 입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그런 자격으로 과연 준비돼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가라는 의문은 아직 감출 수 없습니다. 요셉은 최세 곳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꿈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로부터 받고 있는 편애의 사랑을 서로 형제들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관계에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대반전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7년 풍년과 함께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7년 흉년 동안, 풍년 동안 흉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왔습니다. 흉년 5년째, 야곱의 가정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집트로 생계를 위해서 양식을 사러 자기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양식을 사러 온그 형들을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직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 하나씩 정말 그야말로 밀당을 하면서 모든 가족이 자기 앞에 이집트에 모든 가족이 모이게 되는 그 순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요셉은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입히시는 완전한 사랑을 그곳에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만남 이후에 큰 소리로 웁니다. 자기의 감정을 그 울음으로써 한번 표현하고 다시 한번 그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제껏 억울한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이나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런 마음으로 울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껏 준비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요셉의 변화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이제는 이곳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권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족들을 책임지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그곳에서 요셉이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쏟아내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요셉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을 치유하셨고 아버지가 벌렸던 일 어떻게 보면 가문 대대로 이어져 왔던 3대까지 이르렀던 이 편협한 사랑에 대해서 완전한 종지부를 찍고 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바꿔가시는데 전혀 손색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창세계 많은 부분을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서 나갈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또 바꿔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란 인물 이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라고 보음서에는 공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세마포로 싸서 장사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을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요색과 같이 분명히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사랑으로 세마포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란 뜻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옳은 행실로 또 변화된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우리 삶을 달라져서 하나님, 우리가 세마포를 입을 만한 그러한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옷을 그냥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옷 입은 그 옷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옳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입은 그옷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옳다함을 입는 것이고 진리가 된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세마포로 장사되셨던 그 옷을 입었던 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마포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아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요새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랑,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 많은 노래의 가장 핫하고 많고 뜨거운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노래방 가서 사랑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몇 장을 넘겨도 계속해서 사랑입니다. 그 많은 노래가 노래방에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래가 사랑으로 표현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알고 싶고,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나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마음조차 주저앉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잠잠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